미군 유해가 오는 27일 미국에 송환됩니다. 27일은 정전협정 체결일로 북한은 별도로 유해 송환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진은 오는 27일 북한이 미군 유해 55구를 항공편으로 송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조진은 미국이 유해를 담을 나무 상자를 전달하면 오는 27일 북한이 오산기지나 하와이기지로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상징성이 있는 날입니다. 성조진은 지난 16일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으며 회담에서 북한은 유해 송환 대가나 다른 사항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 5천 명 유해 발굴에 합의했습니다. 유해 송환이 1차로 마무리되면 비핵화 실무 협상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